오늘은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요즘 한국에 우리 개신교 신자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 지금 좀 오래된 통계예요, 팬데믹 이후에는 현재 개신교인 수가 약 840만쯤 된다고 하고요, 천주교인은 지금 600만이라고 합니다. 숫자로는 개신교인이 더 앞서 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1980년대만 해도 이 개신교인의 수가 약 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사이에 지금 많이 줄은 거죠. 반면에 그 당시에 천주교인 수는 300만이 채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 500만이 넘고 600만 가까이, 거의 두 배 이상 개신교보다도 천주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주교가 사회 참여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런 불의한 세력의 한거에서 그 세력을 좌시하지 않고 약자 편에 서서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이 되어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성직자의 본보기입니다. 같은 성직자, 신부, 목사 다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같은 성직자이지만 이 카톨릭 사제, 이 신부들은 개신교의 목사보다도 경건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또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천주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불신자가, 무신론자가 천주교도로 개종하는 숫자보다도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가는 그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또 선지자의 강령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갖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Back to basics.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예수님이에요. 항상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서두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또 누가,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조금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한 20년, 30년 이상 늦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내용도 비슷하고
또 문장 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를 묶어서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Synoptic Gospels. 예. 이에 반해 이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 예. 이 취지의 목적이, 집필을 한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쉽게 설명드리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매일매일 전날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데일리 뉴스라면 이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곱씹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설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사설로 누군가 그걸 쓰잖아요. 필요성을 느껴서 사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큰 주제를 질문하면서 요한복음에는 딱 일곱 가지 사건만 언급을 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이라는 저자는 딱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사건만 셀렉트, 선택해가지고 그 일곱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곱 가지 이 사건 뒤에는 나는 모모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일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자기 선언은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정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네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린다 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도 세고 그리고 말도 듣지 않아요. 목자 없으면 아무데나 눕고 자기 맘대로 다니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양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삭구는 12절에 그렇지 않다라고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늑대가 와서 양을 물고 해치는데도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 뭘까요? 말 그대로 사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받고 양의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내 양을 좀 맡아달라고 고용된 일꾼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닥치면 충성심도 없어요. 양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 의무감도 없고 주인에 대한 충성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보수를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목양지를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꾼에게 맡겨진 양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이리들이 늑대들이 와서 다 물어가고 잡아간다고 해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꾼은 양들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도망치기 때문에, 이들은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상처입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리나 늑대가 와서 물고 뜯고 해쳐도, 그래서 마음의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슴 아픈 이유, 안타까운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꾼 목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꾼 목자 때문에 양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꾼 목자란 원래 사꾼인데, 원래 하이어된 일꾼인데 목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양의 탈을 쓴 이리보다, 늑대보다 더 무섭고 더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사꾼 목자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러한 사꾼 목자에 대해서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오래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꾼 목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 당시의 제사장들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백성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고 존경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양들을 먹여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들은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서 먹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무리는 먹이지 않는다. 양들은 꼴이 없어서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찔 양만 골라서 잡아먹고 또 그 털을 입고 기름도 먹고 양무리는 전혀 먹이지 않는, 그러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치는 양치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꾼에게 양들이 맡겨진다면 그 양들은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 그런 삶을 살겠어요.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이 신구약을 떠나서 우리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목양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잘 치고 또 먹이고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여러분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양을 돌보는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이 목양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구약에 이 에스겔서에서 꾸짖고 있는 이스라엘 목자들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의 생활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내 신앙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분명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직분에 따라, 사역에 따라, 역할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은 천하 만물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먹이고 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잘 먹이고 치고 돌보는 사역, 이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I am the good shepherd. 유일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고 또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그 선한 목자로 인도하는 일,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맡겨진 양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동사의 말씀은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해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또 내 양은 나를 안다, 지식적으로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해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가 알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자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셨고 또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지 못하면 결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몽골의 초원에는 몽골 사람들이 정말 가족처럼 아끼는 이 방카르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겉보기는 온순하게 생겼지만 엄청 사나운 개예요. 예, 눈 위에 하얀 점이 두 개가 있어서 눈이 네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예, 양들을 지키면서 예, 다가오는 일이나 늑대들을 한눈에 알아본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존재 귀신도 귀신처럼 알아본대요. 예, 그러니까 이 방카르라는 이 유목 이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가족처럼 아들, 딸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개는 주인을 위해서 또 주인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해요. 몽골에서는 방카르 개가 짖지 않으면 몽골 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이들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편히 자도록 또 양들이 풀밭에서 편히 쉬도록 불침범을 쓰는 것입니다. 늑대가 오고 이리가 달려들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 늑대가 치악력이 사람보다 4배가 세다고 하잖아요. 한번 물리면 목을 물리면은 숨통이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방카라는 개는 털이 많고 목 가죽이 유연하기 때문에 목을 물려도 같이 물면서 끝까지 필사적으로 싸워가지고 이 방카르의 용기와 또 주인을 위한 충성도에 이 일이나 늑대가 놀래서 겁을 먹고 도망친대요. 그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방카르라는 개는 몽골인들에게 충성을 다할까요?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또 믿고 그토록 귀한 양과 염소 떼들을 맡겨줬는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마도 이 말씀은 여러분 임직식을 받을 때 집사, 권사, 장로 임직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직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뭐에 충성하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는 조직에 충성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뭐에 충성하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이것을 동사형으로 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faithful.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들어가서 잠을 자더라도 밤새도록 내가 나를 안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으려면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용의 머리가 되고 싶어요. 그죠? 용의 머리가 안 되면 뱀의 머리라도 되고 싶어 합니다. 절대 용의 꼬리나 뱀의 꼬리는 더더욱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나 받을 때도 가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아요? 네? 내 자녀가 머리가 될 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기도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소위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적인 리더십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고, 고. 남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십, 썰번 리더십, 종의 리더십입니다. 오히려 고, 고, 고가 아니라 렛츠 고.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뒤쳐져 있는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고 좌우에서 옆길로 새는 사람들은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 촉진자의 역할, 이것이 바로 썰번 리더십이에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기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렛츠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셨어요. 홀로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렛츠고 함께 따라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짧은 영상으로 정말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낸 두 분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리치료실 사람들 그 따뜻한 왁스바트하고 선 구워 주잖아요. 또 딱딱하니까 왁스바트하고 왁스바트 한 다음에 손가락 운동하니까요. 운동하면서 그럼 손가락 안 굴어요. 1962년 꽃다운 20대의 소록도를 찾은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들꽃 같은 한센인들의 상처와 깊은 아픔을 어루만진 두 사람. 누군가는 그들을 파란 눈의 천사라고 불렀다. 여기는 희망이 많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 실천하기 위해서 생각했었어요. 그 환자들 희망 심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각자 그렇게 희망 안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하여 소록도라 불리는 아름다운 이 섬. 하지만 이 작은 섬은 세상 사람들은 짐작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강제 수용된 한센인들은 성취하는 몸으로 중노동에 시달렸고 유전병이라 하여 단종 수술까지 자행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구타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탈출하다 감금실에 갇혀 죽어나갔다.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한센인들은 병이 나아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희망을 잃은 이들은 바다에 빠져 죽거나 나무에 목을 메었다. 이 섬에 들어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아버지는 가십니다. 가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출입했던 제비 선창. 그래서 제가 또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오지 마라고 그래. 그래. 오지 말라고 자꾸 말려요. 그래서 가다가 내가 이제 돌아서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그렇지만 그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 가시는 모습을 안 볼 수 있어요.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가시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센병은 낙윤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에 변형이 오거나 실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 60년대 당시엔 전염의 공포가 매우 컸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그들이 낳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었다. 가장 비극적인 장소는 이곳 수탄장이었다. 보육소에 아이들을 맡긴 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병균이 옮아갈까 두려워 아이들은 언제나 바람을 등지는 쪽에 세웠다. 유아원에 가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나는 그렇게 못 키우겠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깨끗하게 아주 잘 키워주시더라고요. 마리안네는 기꺼이 한센인 자녀들의 엄마가 되어주었다. 밥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잠들기까지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간 야 밖에 진찰을 해도 장갑 끼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그 상처가 있는 상처에도 맨손으로 그 코를 막 그 상처에다 냄새를 맡아요. 내 등대기 그 진물난 등대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여기서 부어요. 부으면서 이걸 온 등대기에다 그걸 맨손으로 약 한 달 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번살. 지금도 나 옷 벗어보면 흉터 하나 없어. 간호는 환자 앞에 있어야 간호지. 간호사들이 맨날 그 이렇게 차트 정리하고 뭐 이렇게 의사 처방 받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하면 간호가 아니라고 저보고도 공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지 간호지. 머리만 잘 회전시키면 간호가 아니라고.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비자 연장을 위해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모금 활동을 했다. 두 사람은 개인 후원자들을 만났고 가톨릭 부인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Und in diesem Dokument ist auch ein Auszug aus einem Brief von Schwester Margit Pissarek an die KfB. Das Ziel der diesjährigen Aktion war es, den Leprakranken ein Dach über den Kopf zu geben und regelmäßige Behandlung zu ermöglichen und ihnen den Lebensunterhalt zu sichern. 가톨릭 부인회는 소록도 지원에 집중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필요한 약품을 받았고 한센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직원들 사는 지역에 초청받아서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 뭐라고 우리 집 오라고 그래서 갔더만은 생일잔치 해주려고 생일잔치장을 베풀어주더라고. 무조건 거나하게 뭐 잘 차린 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데 감히 갈 수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구별을 별로 안 짓는 것 같아. 환자나 직원이나 구분을 안 짓고 또 네 종교, 내 종교 구분을 안 짓고 서로 넘나드는 거.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한센인들에게 두 사람은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43년간을 소록도에서 살아온 마리안느와 마가렛. 자신들은 특별히 한 것이 없다며 아무도 모르게 영상이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나중에 그렇게 우리 카톡방에다가 더 올려드려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상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셨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버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버리면 더 귀한 것을 얻게 해주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대요.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18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로부터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릴 권세도 주셨지만 얻을 권세까지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받을,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병든 몸을 싸매주고 또 지친 몸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맨발을 닦아주고 하는 이 모든 섬김의 일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버릴 때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토록 아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양들을 먹이라, 치라, 돌보라,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맡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양한 무리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 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런 평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